풀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 수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좀 파악 좀 해놓자. 일단 뭐 복화는 내가 풀이해줄 거 없을 거고, 문법은 주관식 테스트 아직 덜된 사람이 있어서 누구야? 안낸 사람. 김다솜 완료했고, 김규현, 신동희, 황다빈. 빨빨래. 그 다음에 이거 풀이 니들 다 내면 풀이할 거고, 그 다음에 관계사 2도 풀이해줘야 되나? 풀이 하여튼 얘들은 정리되는 대로 제가 풀이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2학년 때 처음에 이제 관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사 좀 어렵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관계사,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투부정사, 부사정법 중요하고요. 뭐 사용식은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더 짚어주는 정도로 가면 되겠고요. 뭐 have to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는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쭉 테스트를 했고요. 이어서 부정사 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좀 옮겨야 되겠네. 야, 너 이리 와. 자, 전번에 수업을 하다가 조금 스톱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면요. 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 게 to 부정사라 그랬고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사하면 대표적으로 양만 길어봤자 it의 덩어리다. It isn't easy 많이 외우는 거 쉽지 않다. 뭐 풀어서 봤더니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해서 집안일 하다 해서 여기까지 to가 없으면 to를 붙여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모두 배웠냐 하면은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가 긴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Housework. 기억들 나십니까?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it isn't easy 한 다음에 to do the housework 이렇게 뒤로 보내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역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에다가 것을 것이다 만들면 명사 보호란 얘기했어.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내 계획은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의 공통점은 뭐냐? 이 to do 대신에 뭘 써도 똑같다. doing을 써도 똑같다 그랬죠. 이 doing들을 보고는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그렇죠.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doing the housework isn't easy. my plan is baking cookies for him. 까지 똑같았죠. 근데 목적어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want 종족이냐, enjoy 종족이냐에 따라서 뭐 만약에 뭐 나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면 I enjoy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때는 to go out with my friends가 아니고 goi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배웠죠?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담스럽습니까? 네. 규현이 잔다 잔다 자는 거 아니지? 그렇고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숨을라 그런 것 같아 규현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다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How about meeting at 9이었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는 뭐만 가능하다? 동명사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 중에서 want 종족이나 want나 like 같은 애들,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이나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 애들은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목적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do 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였죠. Where I should go, where to go.
그래서 여기 보면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냐, where to carry these desks,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똑같이 명사정용법인데 이런 걸 보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합니다. 예, 전번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죠. 이번에 좀 자세하게 다루어질 거고요, 2학년이니까. 뭐 여기까지 명사정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이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투두가 와갖고 투두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 이거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네. 오케이, 살아있네는 뭘 갖고 비교했냐, 읽을 책은 북투 리드죠. 하지만 앉을 의자는 뭐다, 투씻 온. 그렇죠. 왜냐하면 리드 어북 이렇게 할수 있죠. 리드 어 북은 되지만 씻어 체어가 아니고 뭐 해야 되니까, 씻 on a chair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있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투부 정사에서, 형용사정용법에서는. 그래서 뭐 we need some bread to eat, eat some bread 하니까 여기에 some bread가 eat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다. read book 하듯이 eat some bread 하니까 여기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chair 같은 경우에 그렇다 했고, 뭐 먹을 빵이죠, 빵. 먹을 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역할 한다 이런 거. 부사 역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의도를 나타내, 목적이라고 돼 있는 거 치우고 맨날 의도라고 했어.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해서 이런 것들, 뭐뭐뭐 I'm glad to meet you 같은 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였어. I'm glad 하면 glad의 뜻이 기뻐하는 이란 감정이죠. 기뻐하는데 to meet you 뭐 해서 여기 나오네요. I'm really glad to meet you. 난 정말 어떤 기분 상태다? 행복, 기쁜 기분 상태다. 얘가 형용사죠, 형용사. glad가. 그러면 glad한 이유를 뒤에 동사를 가지고 붙이려니까 왜 기쁘니? 왜라는 질문. 왜 기뻐한다?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뻐한다. 뭐 해석으로 따지면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why라는 질문에, why are you glad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기뻐하니? 그랬더니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사정법이라고 했고요. 뭐 위에 같은 경우에 Jenny went to a store. 제니가 가게를 갔는데 왜 갔다? To buy a hairpin. 헤어핀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to do 앞에 so as나 in order 같은 걸쓸수 있다 했습니다. 뭐 이거 똑같이 why did Jenny go to the store? 왜 갔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정법이라는 건 공통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개 의도나 감정의 원인은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다뤘던 거야. 근데 여기에 뭐 요것도 결과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다루긴 다뤘죠. 근데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다루지 않았고 2학년 때 하는데요. 이거를 보고는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선생님이 방아쇠가 있다 그랬어. 뭔가를 설명할 때 트리거가 있는데요. 자, 얘 트리거는 뭐냐 하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냐면, 얘를 보고는 어찌 어떤이라 그럴 거야. 어찌 어떤. 어찌 어떤을 만들 때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왜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를 보고 왜 어찌 어떤이라는 방아쇠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 놓느냐 하면, 이 문장 해석해 보면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강이 어떻지가 않냐? 좋지가 않다 그랬어. 좋지가 않다.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는. 그러면 강은 강인데 어찌 어떤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좋지 않은 강.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선생님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정법을 보고 어찌 어떤이라 그래요. 어찌 어떤. 좋지 않다. 굿이 형용사죠. 자, 요거하고 I'm glad to meet you 하고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 in 하고 공통점을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glad 하고 굿이 품사가 똑같죠. 그렇죠. 둘다 무슨 시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부사정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근데 하나는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됐다고 하는 거고, 이미 배웠던 거,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거. 나는 기쁜데 뭐 해서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규현? 뭐예요? 규현이 오디오 활성화해. 대답해. 왜 뒤에 옆에서 누가 빵 먹제? 놀제? 지금은 안 돼. 지금부터 7시까지는 딱 수업이야.
다음에 The river is not good to swimming 같은 경우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어찌 어떤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하기에 좋지 않은 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보고 어찌 어떤을 만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어쨌든 어찌 어찌도 되고 어찌 어떤도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뭐라고 설명했냐? He grew up to be a president. 그는 자라서 뭐야 대통령이 됐다는 문장인데 원래 이 문장은 He grew up and he was a president. 이런 두 개의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네, 얘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날려버리고, 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동사여야 되지만, 이 녀석이 이제 변하는데, 어떤 조건이냐, 뭐를 갖고 있대, 의미적으로는 동사이지만, 뭐적으로는 동사가 아니라야 돼,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라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ing를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to, B가 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게 결과적 용법이었어요. 오케이, 그렇고요. 뭐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지난번에 이 부분 설명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는데, 뭐 문법 책에서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통째로 암기해야 될 것, 암기해야 할 것. 관용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한자를 풀어서 얘기하면, 관대할 관자 알죠? 관대할 관자의 쓸용자. 관대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란 뜻이에요. 이 글자 그대로의 뜻은. 관대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란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는 어떤데,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뭐라고?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원래 문법적으로 그렇죠.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좋네요. 깜짝 놀랐지만, 아저씨 목소리 굵직하게 좋네요. 김규현 대답하네. 그렇죠. 원래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쓰기로 뭐 했는 것들, 약속한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는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것들을 보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 2학년 때 중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투투 용법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을 건데 투투 용법, 이너프 투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투 용법, 이너프 투 용법이라는 거. 오케이 잠깐만요. 아 이거는 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잠깐만요. 톡 하나만 잠깐만 보내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우, 선생님 요새 더 바빠? 어우, 니들 채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제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대로 하면 저희 눈치 좀 봐봐. 제대로 못해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먼저 맛만 볼게요. 자, 여기 투투 용법 설명하기 전에 뭐 먼저 할 거냐면 예전에 제가 투가 몇 가지 뜻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면 뭐 둘이 대화하는데 뭐 A가 뭐 규현이처럼 I'm hungry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이가 지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Me too 이러구나. I'm hungry too 이러죠. 그러면 too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또한 역시란 뜻으로 먼저 배우죠. 또한 역시. 그래서 또한 역시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란 뜻이 있다고 했죠. 너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무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너무 추우면 좋아요? 부정적, 부정적. 그렇죠.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서 부정적이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말버릇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말, 고운말 이런 프로그램 가끔씩 보면, 이 너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너무 사랑한다라든지,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은 바른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선생님, 마스크 안 하고 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좀 팀을 튀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호흡량을 갖고 있지 않아. 거기까지 팀안 튀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너무란 표현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에서 너무 사랑해, 뭐 너무 좋아, 이건 올바르지 않은 표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요. 일단 그러니까 너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투투였고 가면 he was too young 끊을게 하면 이렇게 돼요.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가 너무 어땠단 얘기입니까? 너무 어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to see the movie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죠. 그러면 to see the movie를 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너무 어리면 to see the movie 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투투 용법을 우리말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됐습니까? He was too young.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너무 어려요. 뭐 하기에는 to see the movie를 하기에는. 그래서 to see the movie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못한다.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enough to do입니다. enough to do. 자, 이거는 2학년 때 중요하게 다루고,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다른 문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밑에 거. She is smart enough. 그녀가 어떻답니까? 충분히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하기에는? To find the answer 하기에는. 그럼 이번에는 to 정답을 find the 찾기 위해서 answer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그건 한다. 한단 말인 거죠. 그녀가 충분히 똑똑하다라는 말을 해놓고 뒤에 to do를 붙여놨어. 그렇죠? 그러면 to find the answer 한다는 얘기고 위에 거는 to see the movie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떤 표현이다? 서로 정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네. 됐습니까? 이 2학년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투투 용법이나 인업투두 용법은 다른 문법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자, 그럼 왜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가 너무 어려가지고 영화를 볼수 없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어린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to see the movie를 못하는 게 결과가 되죠? 밑에 것도 볼까요?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 돼 있는데 그녀가 충분히 똑똑하다죠. 너무 충분히 똑똑한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to find the answer 하는 게 결과가 되고 있죠. 가만 보니까 원인과 결과네. 원인과 결과. 머리가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 어떤 단어가 이게 그래서란 뜻도 될 때가 있어? 어떤 단어가 있어? 딱 알파벳 4개로 돼 있는 단어야. 알파벳 4개로 구성된 어떤 단어인데 저그 단어가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 내가 옛날에 뭐 리더스 뱅크나 이런 거할때 수업한 적 있어. 그게 누구였더라? 사전 찾아볼게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 이게 어느 믹서. 문법으로 연결되냐면, 이게 바로 so that으로 연결됩니다. so that 구문. 이게 so that 구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이 문장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that 뒤에는 뭐가 오는 걸 좋아하죠? that 뒤에는 맨날 뭐가 주동. 오던가요? 주어 동사가 주동. 와야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가 똑같은 문장에 뭐가 되냐?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She is very so 다쓸 필요 없고요. She is so smart. so가 매우란 뜻이 있죠? very하고 같은 뜻이 있죠? She is so smart.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that 무슨 구문에서 so that 구문에서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주어동사. Though she is so smart that She find the answer. he can 어? find the answer 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자, 동의가 방금 she find 했는데 she find 뭐 좋은 또 대답한 건 아주 좋았어. 근데 이 세상에 she find가 어딨냐? she finds. 지파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해석에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어 서술형 문제에서 짜증나는 게뭐 쓰고 뭐쓸두 가지 품사를 쓸때 맨날 신경 써야 되는 뭐 하고 뭐 명사하고 동사를 쓸 명사. 때 맨날 그 명사가 맞는지 단수 혹시 복수 뭐 이런 거 따져야 되고 동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시제를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느냐? 명칭. 위에 문장도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so that 구문으로 바꿔 볼게요. 똑같이 앞부분의 뜻은 뭘 거고 그가 매우 어렸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매우 어렸다. She was So he was so young. 매우 어렸다죠. 그래서 that. that 그다음 뭘까? he can't see the movie. 그렇죠. can't 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can't 하는 사람이 있죠. 대답한 건 그쵸? 좋아요.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왜 couldn't인지 규현이 얘기해줘. 뭐라고 안 들려? 앞에 워즈가 나와서 그가 어렸던 게 과거죠. 그러면 못 봤던 것도 언제 일이라 해야 돼? 과거 일이라 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고 지금은 여기에 to see the movie나 to find the answer 같은 경우에 지금은 to 부정사 절이라 그래요. 구라 그래요. 구라 그러죠. 주어 동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구가 뭐가 지금 여기에 that 뒤에 있는 걸 보고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죠. 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주어 동사 얘들의 형태를 잘 조심해서 써야 되고 특히 동사는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지금 얘기하는 거 투투용법 이너투두 요것들 중요하게 다뤄질 2학년 때 내용입니다. 미리 예방접종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이 앞부분에 빠진 건 선생님이 어차피 오늘 수업도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공부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참뭐 규현이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 게 어땠어 그동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혹시 뭐 선생님 밉거나 뭐 밤에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선생님 얼굴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숙제 좀 그만 내막 이러면서. 너 밀린 숙제 있는 거 알지? 빨리 해서 내. 네. 동희는? 저는 할말 있어요. 다빈이는? 예. 괜찮았다. 오케이, 그럼 계속 이렇게 할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막 숙제 맨날 내야지 막. 아, 그럼 하거나 할게요,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세 가지를 먼저 다뤄볼 건데요. 먼저 주어랑 보어를 먼저 하겠대요. 이 사람이 책 쓰는 사람이 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중에 주어로 쓰이는 거하고 보어로 쓰이는 걸왜 같이 한꺼번에 한 포커스에서 다룰까? 일단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로 쓰이는 경우가 빠졌어? 명사로 쓰이는 것 중에 그렇죠?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포커스 7에 나오겠죠. 왜 따로 다뤘겠어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설명할 게좀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투두를 ing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그렇죠? 전부 다 여기 나오는 투두는 전부 다볼거 없이 다 ing로 다 바꿔도 다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누구 눈치를 봐? 문장의 동사의 눈치를 봐야 되죠. what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루는 거겠죠. 맞습니까? 동의, 규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 역할할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란 뜻으로 주어 자리에 우리 배웠던 거 나오죠. 주어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주어가 되어 있으면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영어 문장은 뭐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해? 그래서 동사를 빨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고등학교 읽기 보면 막 문장이 한 문장인데 막세 줄, 네줄 가는 것들이 있어. 그런 문장들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뭐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다? 동사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동사를. 근데 좀 이상하게 생긴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해가지고 뭐 동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니들 보고 막 시험 치고 뭐 이놈의 새끼야 이거 왜 틀려냐 막 이러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동사를 찾는 거고 그리고 동사를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사실은 영어 문장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걸 가주어 is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진주어 to 부정사구가 이게 뭐다? 진주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가 있다. 뭐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is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그것. 예를 보고는 뭐라고 했었냐면 인칭 대명사라 그랬죠. 앞에 나왔던 것 대신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t is sunny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be 인칭 주어. 아무 뜻 없고 뒤에 진짜 주어도 안 나오는 거. 화창합니다. 춥습니다. 아홉십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주어는 뒤에 to do라든지 이런 것들 뭐 대절이 진짜 주어일 수도 있어. to do, to 부정사의 명사요법이 진주어나 또는 대절이 진짜 주어가 되는 이런 가주어잇도 있고 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의 공통점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잇의 종류를 구분하시오라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 뭐 리더스 뱅크에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잇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는 뭡니까?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겠죠? 잘 구분되겠죠? 이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충분하게 자다였는데 to 붙여서 충분하게 자는 것이 됐죠. 충분히 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그냥 it으로 포장해서 놔두고 it is important 해놓고 to get enough sleep.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이란 대답 듣고 싶어. to get enough sleep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바로 물으면 니들 대답 못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역할로 보호 역할은 뭐가 뭐 됐을 때 뭐뭐 하다가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된 다음에 보통 뒤에 무슨 동사 to로 비동사가 와서 것이다 만드는 거라 했죠.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 그렇죠. 얘랑 합치니까 이다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바로 갈수 있겠네. 별로 안 어렵게 생겼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Is your 그렇죠. dream? 그렇죠. What is your dream? 여러분들 렉이 좀 있네. What is your dream? 했더니 My dream is. 얘도 이제 준비됐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그렇죠. important? 주어가 의문문일 때는 어순이 안 바뀌죠. 이 자리에 요거 걷어내고 what을 넣어서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디? 됐습니까? 오케이. 저 초이 뭐또 드립이라고 치나 뭐 이런 표정이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중요한디? 그랬더니 충분히 자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답이나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선생님이 말이야. 뭐한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뭐 다음 주부터 아니 뭐 월요일부터 수업한다 이러면 될 텐데 그치? 미안합니다.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막 선생님 너무 바빠하고 초딩들한테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니들한테도 보낸 줄 알았어. 맞나? 그래서 막손 떨고 막오막 긴장되고 막 오늘 드디어 수업을 한다는데 난 준비는 되었는까 막 너무 그러지 마. 그냥 하면 돼.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니까 초이도 긴장했습니까? 오늘 수업한다니까? 아니죠, 그렇죠. 역시 초이는 마인드가 아주 강철 마인드야. 됐습니까? 오케이.